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8화를 기점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공개 방영분을 통해 태수미와 한선영의 전면전을 예고했죠. 이 미공개 방영분에 앞서 다수설은 태수미는 출산 때 아이가 사산된 줄 알고 있어서 우영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요. 저는 그 다수설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는데 산모에게 아이가 사산됐다고 하면 산모는 어떻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지요. 일단 드라마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공개분을 보고 아, 이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태수미가 한선영에게 말했죠. 내 흠이 뭐가 있을까? 네 남자 뺏어서 내 남편 만든 거? 이 대사에서 보면 상대방을 격하게 분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처음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태수미도 빌런일 수 있으니 드라마 종결까지 끝까지 봐라 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 생각도 맞는 건데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태수미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한선영의 남자를 노린 걸까요? 태수민의 집안 정도면 배우자감을 몇몇 지정해서 그 안에서 태수미에게 고르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상위층 집안들이면 누가 누굴 만나고 정도는 서로 다 알겠죠. 한선영은 강천그룹의 후계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선영의 남자를 뺏는다? 그건 그들만의 최상위 리그에서는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큰 비즈니스 체계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사업에도 집안 평판에도 모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태수미는 결국 뺏었죠. 그렇다면 태수미는 악당이던가 아니면 한선영에게 원한이 있었겠죠. 과연 한선영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도 한선영이 빌런일 때를 가정해서 생각해봅니다. 소설을 한 편 써볼게요. 태수미와 한선영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1등만 하던 태수미에게 한선영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입학하고 태수미는 농부의 아들 우강우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탑클래스 집안 모임에서 한선영은 그 사실을 흘립니다. 수미는 참 순수해서 평범한 남자도 열렬히 사랑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태수미의 아빠는 자신의 딸이 우강호라는 평민과 사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태수미 아빠는 분노하여 태수미를 매우 다그치죠. 그렇게 집안의 반대로 태수미는 심하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무언가를 책임지는 게 쉽지 않은 어린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미 집안에서는 엄청나게 태수미를 압박하고 있었고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말하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길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우강호와 헤어지게 되고 집에도 임신 사실까지 알리고 출산을 했는데 태수미는 아이의 사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태수미는 자신이 임신 상태에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강호와의 연애를 알렸던 사람이 한선영이란 걸 알게 되죠. 태수미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 주변에 휘몰아치는 질책을 받게 하여 자신의 삶에 굴곡이 생기도록 계기를 만든 한선영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을 제쳐두고 한선영의 애인을 뺏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런 가설이라면 태수미가 우영우의 사산 소식을 받아들였던 것과 한선영의 애인을 뺏었던 이유가 동시에 납득이 되죠. 이 최고의 휴머니즘 힐링 드라마에서 태수미, 한선영 모두 빌런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태수미, 한선영 둘 중에 한 명이 악역이라면 조금 한선영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